이대호가 임태훈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. 왼쪽으로 네, 보냅니다. 담장쪽 넘어갑니다. 네. 이대호 시즌 6호 이대호의 투런홈런으로 다시 롯데가 앞섭니다. 스코어는 8-7. 역시 이대호입니다. 이건 뭐 정말로 이 드라마를 쓰는데,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. 내야 땅골 유도 싸움과 홈런 장타의 싸움인데 예. 이대호가 이겼어요. 몸쪽에 다른 볼을 붙인 게 아마 조금 가운데 쏠리잖아 또 높았거든요. 예. 그때 중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이대호 선수의 스윙도 그렇지 메카니도 좋고 발로 트리도 좋고 예. 임태훈이 블런세브에 이어서 이제 패전 투수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. 이어지는 타석의 홍성은 참 양팀의 팀 칼라를 잘 나타내는 지금 발구입니다. 예. 두산은 스피드로 하면서 역전을 시켰고 롯데는 대포 한 방으로 그냥 예. 또 역전을 시키고 몸쪽에 벨트 높이 역시 높았죠. 예. 가운데 높았어요. 임태훈의 예. 구속이 한 3-4km 정도 더 좋을 때처럼 됐으면 저게 등목으로 끝나는데 예. 조금 늦었지만은 이대호가 밀어붙인 거죠. 예. 자팬들이 뭐 열광할 수밖에 없네요. 예.